컨테이너 항만이 지난해 엇갈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. 북미 서한 항만은 연초 서한 항만의 노사 협상으로 야기된 적체 현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. 북미 서한에서 가장 큰 로스앤젤레스 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.1% 감소해 820만 TEU를 하회할 전망입니다.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.9% 감소한 62만 TEU를 처리하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.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설치로 화물 터미널이 몇 주간 중단된 것이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. 오클랜드 항도 지난 겨울의 파업 사태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. 오클랜드 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0.2% 하락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다만 달러 강세가 미국산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며 수출 물동량은 11.5%나 급감했습니다. 롱비치 항은 하반기 6개월 연속 상승 가도를 달리며 홀로 안정된 실적을 자랑했습니다. 롱비치 항의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5.4% 상승한 720만 TEU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700만 TEU를 상회했습니다. 수입 물동량의 경우 연초에는 LA항과 같이 고전했지만 여름철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실적을 개선했습니다. 지금까지 KS 뉴스 박채윤입니다.